Hi everyone! Buenas tardes!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민아입니다. 오늘은 문법 공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문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 문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우리가 왜 그토록 문법을 어려워하는지 이걸 좀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효과적인 문법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얘기해 드릴 이 학습 방법들은요, 그동안 제가 여러 언어를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터득하고 또 검증도 하게 된 저만의 방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딱 맞는데 100% 여러분들께도 이거 정말 최적이다 요렇게 맞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참고를 하시되 맹신하기보다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루틴과 스타일에 맞게 새로운 학습 방식을 나름대로 찾으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우선 효과적인 문법 공부 방식을 알려면 우리가 왜 그토록 문법을 어려워하는지 문제점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잘 들여다봤더니 여섯 가지 주된 이유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씩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어려운 문법 용어 때문입니다. 선행사, 부정사 뭐 이런 용어 때문에 문법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열심히 문법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문법 용어를 몰라가지고 내용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기억 없으세요? 완전히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그 문법 용어만 머릿속에 뱅뱅 돌렸던 경험들이 한 번들은 있으실 텐데요. 문법 공부를 하겠다고 책을 사도 전부 그런 용어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몇 장 읽고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덮어버리고 그 용어에 생각을 하다가 내용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용어들은 도대체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용어들을 그대로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 아니 무슨 말이지? 문법책을 보면 다 그런 용어들밖에 없는데 알 필요가 없다니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관점을 조금 바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용어들이 왜 생긴 걸까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 때는 그거를 지칭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아이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She is very kind. 이 문장을 보면 여기서 very는 부사고요. kind는 형용사인데요. 부사가 뭐고 형용사가 뭔가? 사전적인 정의 그대로는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따위를 수식해주는 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는요, 각각의 요소가 뭔지 파악하고 서로 구분을 하되 부사, 형용사 이런 단어 자체가 어렵다면은 더 쉬운 말로 자기가 그냥 바꿔서 풀이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걸림돌이 돼서 내용을 못 배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대신에 자기만의 용어로 쉽게 풀어서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 요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법을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와 다른 별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법은 단어, 발음과 함께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고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는 이런 요소들을 잘 알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이 문법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해서 뭔가 할 일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문법은 한 달 정도 속성으로 기본 틀을 잡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듣기와 읽기 이런 거 하면서 배운 거를 더 확실히 또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불과하고요. 말하기와 쓰기를 하시면서 실전 연습을 하시는데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다른 개념이 아니라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여러분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그 안에 문법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별도의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전에 적용도 안 되고 너무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문법은 무조건 암기라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여기 동의하시나요? 아마 문법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외우기다 라고 생각하고 배워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법 공부에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이해가 바탕이 된 암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문법은 암기이기 이전에 이해입니다. 이해를 못한 채로 암기를 하면 당연히 어렵고 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예문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문법의 의미인 거죠. 넷째, 배운 내용을 응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와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에 암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응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와 별도로 따로 떼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암기이기 전에 이해, 그리고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와 더불어서 간다라고 바꾸시면 그때부터는 문법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사라지실 거예요. 다섯 번째, 문법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법은 그다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절대 안 되는 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기본 문법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 충실하시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조금씩 응용해 나가는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너무 깊이 끝까지 다 파야 된다, 이런 욕심을 버리시고 기초만 확실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꾸만 한국어로 먼저 생각하고 그거를 외국어로 바꾸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 문법을 공부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말 답이 없어요. 한국어에서 혹은 기타 어떤 모국어든지 간에 원래 본인의 언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바꾸는 그 메커니즘이 당연히 느리고 복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중에 길을 잃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긴 문장을 못 만들더라도 자꾸만 영어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성인 학습자에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외국어로 바꾸는 이 메커니즘을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만큼 단순화시켜서 속도를 올리는 훈련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것을 단순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패턴별로 전형적인 문장을 하나씩 익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을 바탕으로 단어만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패턴 학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이유 때문에 문법을 어렵게 느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유들을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알고 있는 저만의 문법 학습을 정말 효과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10계명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 최대한 마음에 들고 간단한 문법책을 골라서 한 달 안에 속성으로 끝낸다, 이겁니다. 문법은 절대 오래 끌면 안 되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얼른 나만의 어떤 틀, 요거를 만든 다음에 작은 디테일들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요 영역을 골고루 공부하면서 채워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안에 문법 기초를 딱 끝내버리는 게 가장 깔끔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라도 아, 난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한 달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달 혹은 맥시멈 3개월 정도로 기간을 조금 늘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점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나만의 틀, 나만의 뭐 숲을 가꾸는 일, 이게 힘들어지고요. 자꾸 앞에 배웠던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복습을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은 둘, 각각의 품사와 문장 요소를 파악하되 용어가 어려우면은 나만의 쉬운 용어로 바꾼다, 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수여동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주다 동사, 이렇게 바꿔버리면 좀 쉽겠죠? 사역동사라는 말, 이게 뭐지? 시키는 동사, 이렇게 바꾸면 정말 확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용어를 만드시는 거예요. 셋, 자잘한 개념보다는 큰 패턴에 유의한다, 입니다. 작은 개념에 자꾸만 이해가 안 돼서 거기 매달려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는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작은 거에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셔야 돼요. 반드시 먼저 문법의 숲, 그 큰 틀을 그리신 다음에 디테일한 요소들은 나중에 앞으로 실력을 쌓아가면서 레벨이 올라가면서 점점 충분히 채워 넣으실 수가 있어요. 넷, 선이해 후 암기입니다. 이것도 아까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암기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가 먼저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요. 다섯, 문법 규칙을 하나씩 이해할 때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짧은 문장을 만들어서 익히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방금 선, 이해, 후 암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실행 방식입니다. 이해를 했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고 작은 예문들을 보고 외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방법으로
나름대로 응용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암기보다는 이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여섯. 한번 문법을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나면 작문, 독해, 회화, 듣기 이런 거를 활용해서 실전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해준다. 이게 또 저만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만의 숲을 만드신 다음에는 반드시 실전 연습을 통해서 나무도 심고 또 나무에 물도 주고 이런 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숲을 미리 이렇게 어떻게 꾸며야지 라고 대강 그 틀을 만들지 않고 이것부터 뛰어들면 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만의 숲의 틀을 만들고 작문, 독해, 회화, 듣기를 하시는 건데요. 나만의 숲 그 틀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아주 기초 문법을 공부하시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곱. 많이 보고 많이 따라한답니다. 뭐 이거는 여섯 번째와도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법을 익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원어민의 올바른 문장, 표현 이걸 자꾸만 소리내서 따라해보는 거예요. 외국인 친구가 있으시면 그게 정말 최고긴 한데 그 친구와의 막 대화 이런 거를 계속 따라해보고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없다 이러시면은 좋은 컨텐츠들을 찾아서 보시기를 권해요. 영화, 다큐멘터리, 뭐 강연, 애니메이션 이런 거 정말 많잖아요. 이거를 보시면서 쉐도잉 하시는 것도 문법 공부에 도움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문법을 배울 수 있게는 해주지 않지만 정말 옆에서 효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쉐도잉도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덟. 단어 공부를 병행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본다. 자, 이제 기초 문법의 어떤 틀이 어느 정도 다져졌다 할 때는요. 단어를 많이 할수록 유리합니다. 왜냐면 그걸 활용해서 무궁무진하게 응용해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만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단어 공부를 사이드로 많이 해줄수록 문법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홉.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끔 게임이나 앱 같은 거를 활용한다는 건데요. 문법 공부는 언어 공부를 할 때 가장 힘들고 지루한 과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즐겁게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방식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거는요. 반드시 한 달 정도는 책상에 앉아서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문법 공부를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시면 처음에는 어떻게든 말을 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열. 문법이 맞는지 검증하고 틀린 부분은 반드시 정복한다. 이겁니다.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전에 활용을 했다면 내가 사용한 문장이 맞는지 틀린 부분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검증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건 주변에 선생님이 계시거나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그게 베스트인데 뭐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계속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틀린 문장을 자꾸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도 외국인 친구도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스스로 검증을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물론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겠지만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열정만 있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개국어를 하는 언어의 달인들을 친구로 많이 두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많은 언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문법에 모두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 언어를 모국어에 가까운 수준으로 잘 구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모국어의 문법에 강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외국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사할 수 있을지는 우리의 모국어 실력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외국어 습득의 토대는 모국어 실력에서 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언어의 문법 체계가 제대로 잡히고 나면 다음 언어도 실력이 빨리 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우리 한국어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각자의 모국어의 문법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잘 구사할 수 있도록 공부를 병행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루틴과 스타일에 맞게
문법 공부 계획을 촘촘히 세우시고 실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